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은요, 섬초를 가지고 된장하고 고추장을 조금 넣고 아주 특별한 섬초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섬초를 한 박스 선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부담될까봐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또 보내주신 분께는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구독자이신 고예수님께서 한 박스 보내셨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고흥에서 보내셨는데 밭에 그냥 섬초가 그냥 있대요. 캐지도 못하고 돈이 너무 안 돼서 한 박스에 뭐 5천 원 이렇답니다. 고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주 이 사랑의 선물 아주 맛있게 알뜰하게 제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먹고 있습니다. 이제 설 세고도 또몇 박스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그때는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 생겼잖아요, 섬초는.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밑둥이 두꺼운 거는 못 먹어요, 질겨서. 이렇게 다듬으세요. 이렇게 조금 열무처럼 조금 다듬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열무처럼. 이렇게 다듬으시는 거예요. 시골 밭에서 온 거면은 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한 7번, 8번 씻어요. 꼭 그렇게 씻어주세요. 이 보전은 시금치를 데치는 둥 마는 둥 하셔야 됩니다. 찬물을 옆에다 좀 갖다 놔주세요. 이거는 반드시 재빨리 시원한 물에다 담궈야 됩니다. 얼음물이면 더 좋습니다. 물이 끓을 때 소금 좀 넣어주시고요. 아주 펄펄 끓을 때 넣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좋아해서 좀 많이 할 거예요. 우리 딸도 좀 주려고. 어떻게 주냐면요. 보세요. 하나, 둘, 셋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러고 꺼낼 거예요. 이러고 꺼내요. 그냥 아주 안 데치는 것처럼. 찬물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소태 하시면은 한꺼번에 하셔도 되지만 양을 많이 하실 때는 한꺼번에 다 넣으시면 일하시기가 힘들어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두 번에 나눠내세요. 그래야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니까. 그리고 원래 선수들이 실수하거든요. 운전도 1, 2년 하는 분들은 큰 사고 안 내요. 근데 선수들이 교만해서 하나로 하니까 저도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불 꺼버리시고요. 진짜 넣었다가 바로 빼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시원한 물에다 헹궈 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시금치 식감이 기가 막혀. 이렇게 하면 얼음물이면 더 좋고요. 요새 추워서 한 번만 탁 헹구셔도 돼요. 근데 조금 이제 많은 물에, 왜냐면 이거 단맛이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제일 빨리 씻어서 물쪽 빼놓을게요. 여러분, 도마 공구를 올렸더니 칼은 어떻게 됐냐고, 칼을 지금 뭐 10년 기다려야 되냐고 삐치실라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그래야 저를 이뻐하세요. 왜 그러냐면 칼에 대해서 사연이 엄청 많습니다. 칼도 지금 반영구적으로 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저를 끝까지 이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싸게 드려야지 이뻐하시지, 비싸게 받을 값다 받으면 당장에 안 이뻐하실걸요?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3, 4월 달에 할게요. 진짜 이거는, 이거야말로 또 반영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아, 진심이에요. 막 진심인 줄 아시겠지만,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삐치지 마시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2년 가까이 컨펌을 해야 확실한 물건을 드리잖아요. 제가 뭐 장사꾼이면 벌써 드렸겠지요. 근데 어쨌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신뢰 속에 가야 되니까. 자, 마늘 두 개만 쓸 건데요. 이 칼이 이래서 좋아요. 팍 빼셔도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날아가지도 않고 가벼운 건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될수 있으면 이렇게 마늘을 저는 요즘에 까서 먹습니다. 통마늘을 왜 그러냐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여기서 좀 화초 이런 거좀 길러보려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새싹이 유행이잖아요. 새순, 마늘순. 그렇게 좋다네요. 마늘보다 훨씬 좋대요. 영양가가. 항암제로. 그래서 막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거를 이제 그 새싹을 만드는 중에 그냥 껍질 안깐 통마늘, 바짝 마른 거. 그거는 세상에 싱싱하게 올라오는데요. 다 썩었어요. 물에 담가놓은 그 알마늘, 시중에서 파는 알마늘을 했는데 다 썩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요. 여러분, 통마늘을 좀 시나무로 까시면 돼, 테레비 보시면서. 저는 테레비도 안 보지만, 어쨌든 저는 시나무로 깝니다, 좀 한가할 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드린 그
종이박스에다 딱 넣어놓으세요. 물대지 마시고.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해놨어요. 왜냐면 많이 차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딸이 뭔 토마토랑 같이 해놨냐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요. 마늘만 떡 놔놓기 뭐 하잖아요. 요거 한장 가지면요, 몇달 써요. 전 굉장히 아낍니다, 이런 거. 막 드릴 때는 아낌없이 드리지만, 김치 국물 한 방울도 안 버리거든요. 이렇게 알뜰하게 요걸 쓰시면 망가지질 않으니까 몇 달을 써요. 지금 한 통에는 풋고추 넣어놨어요. 또한 통에는 대파. 대파 이렇게 흰데, 하얀데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딱 저장을 해놓으시면요. 냉장고 왜 좋으냐면 사각이라 좋아요. 층게, 층게, 층게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채를 썩지 않고 물기 없이, 습기 없이. 이렇게 비닐에다 넣어놓으면 썩잖아. 이렇게 그냥 일부러 이렇게 바닥에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박스 쓰십시오. 박스 못 받으신 분들도, 아,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네. 큰일 났네. 자, 대파 요만큼만 쓸게요. 대파하고 마늘만 쓸게요. 마늘, 대파 다 넣어주시고요. 여기다 여러분, 새콤달콤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고추장 된장 넣을 거예요. 고추장. 제가 담은 거예요. 여러분 기호에 맞게 하세요. 이거 막 분량 안 드릴게요. 왜냐면 여러 번간 맞추셔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요 정도 넣어 보시고요. 된장도. 된장도 언니네 된장 정읍 거기서 갖고 온 거. 언니가 알뜰해 갖고 조금밖에 안 줬어요. 일러야지. 매실청이에요, 여러분. 매실청 한두 스푼. 그러면 달지도 않고 약간 맛이 깊어져요. 매실청 넣어주시고요. 여기 중요한 게 참기름이에요. 참깨도 저는 이런 데는 갈아 쓰는 거 아시죠? 갈아서 하나, 안 갈아서 하나 쓸게요. 참깨 한 스푼 하고, 지금 갈았어요. 이렇게 많아? 갈아서. 맛있어요. 참기름 참깨 맛으로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묻혀줘요. 이게 된장 고추장으로만 간을 맞추셔도 좋지만요, 조금 약하게 하셔서 맛선생을 조금 쳐주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서 지금 집 된장이라 좀짤수 있어요. 벌써 침이 꼴딱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주 매력 있어요. 된장 조금씩 쳐주세요. 혹시 짤까봐 지금 걱정돼요. 왜냐면 맛선생을 조금 쳐줘야 훨씬 맛있거든요. 한번 먹어보고. 이거 먹어봐. 차원이 틀려. 많이 삶은 시금치하고. 여러분, 아삭아삭하고. 다행히 싱거워요. 셰프들은 다 짜게 먹어요, 조금. 왜 그러냐면, 예민해서 조금만 싱거워도 맛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다고 아주 짜지는 않아요. 저는 아주 짜게는 안 먹는데, 지금 저는 조금 싱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된장 고추장을 적당히 하시고, 맛선생을 조금 쳐주셔요. 그럼 훨씬 조화로워요. 맛있지? 지금 저기 단 것도 안 넣었는데 매실청을 넣어서, 너무 달아. 살짝 맛있고. 시금치 자체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세상에. 진짜 맛있다. 이 시금치 진짜 사고 싶다, 사고 싶어. 자, 이 뿌리 먹어봐, 뿌리. 꿀이 진짜 맛있어요. 기가 막히지? 맛선생을 조금만. 저는 좀 이따 시금치를 좀더 넣을래. 왜냐면 너무 맛있어갖고, 너 싸주고 나면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꼭 이렇게 무치세요. 시금치 요새 3초 많이 드세요. 왜냐면 뭐 도라지 이런 거 수입한 거거든요. 거의가 물에 담가진 거. 그거보다는 시금치 사셔서, 한 박스 사셔서 계속 시금치 이렇게 무쳐서 내세요. 그냥 간장에도 무쳐내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아, 진짜 맛있네요. 고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한번더 먹을래나? 너무 맛있어요. 파이팅 할게요. Yeah. 여러분, 정말 맛있습니다. 토속적이면서도 현대 감각이 있는 그 섬초의 뿌리가 얼마나 달짝지근한지요. 설탕으로는 낼수 없는 자연이 신이 주신 그 달콤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사이가 엄청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고급 요리를 줘도 가끔 태클을 걸고요. 뭐가 가미된 걸 싫어해요. 굉장히 특이한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사이가 너무 맛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된장 고추장 욕심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넣었잖아요. 다시 그만큼 삶아갖고 섞었어요. 똑같은 재료로 날마다 천편일률적인 거 하지 마시고 성초 꼭 이렇게 묻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고추장만 넣고도 새콤달콤하게 무치셔도 맛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